송대관과 태진아, 펠레와 마라도나, 그리고 게임계에는 이 둘이 있다? 경쟁을 넘어 애직으로 뭉친 두 남자. 139대 142 황배를 유지하고 있는 저반로. 안녕하세요. 저는 롤 BJ 저라 대시라고 하고요. 줌바뜨랑 이렇게 또 저발록을 서든어택에서 하게 됐는데 롤에서 솔직히 요즘 제가 다 이기거든요. 뭐 서든에서도 저한테 이제 까불고 이러는데 뭉개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관 속을 흐르는 게임 DNA 서열 정리는 서든어택부터 시작이다. 서든어택에 미쳐버린 남자 저라대 서툰어택이라고 서든 컨텐츠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서든 유튜브도 그렇고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요즘 제 실력을 좀 뽐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든어택 BJ 줌바뜨라고 합니다. 롤 챌린저 하시고 롤 BJ 아니신가요? 무슨 소리세요? 최근에 했던 서툰어택도 우승을 했고 또 이번에 수찬 씨와 이제 그 킥가님께서 여신 또 서든 대회도 제가 2회차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든에서 저발록이 왜 나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 솔직히 불편해요. 마침내 서든어택 BJ가 되어버린 고독한 스나이퍼, 프로도 인정하는 우승 콜렉터 준바드. 아무래도 이제 스타 BJ가 아니신가. 요새 또 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서든어택은 저한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종겜 BJ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자기가 서든어택 BJ다 이러시는데 아, 저 굉장히 그 친구한테 미안해요. 요번 이 컨텐츠로 그 친구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미안해, 밭대야, 상준아. 저반록의 밸런스는 영원한가? 그들은 서로가 만만하다. 한 4,50킬 정도 차이가 나면은 이게 좀 벨붕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서든어택 주최 측에서는 어떻게 뭐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네요. 그냥 긴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접해버릴게요. 말도 안 되게. 완벽한 승리에는 완벽한 전술이 따르는 법. 그의 전술이 궁금하다. 저만의 이제 맞춤 수련법들이 있거든요. 그 나폴레옹 수련법이라고. 사실 나폴레옹 수련법 이거 딱 하나만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뭐 주마등 수련법이라든지 또 이것저것 한 두세 가지가 더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더 시작할 생각입니다. 다 하시면 잠을 안 주무시는 거 같아요. 사실상 그 수련법까지도 저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아셨지 이걸? 저한테 제 특징이 있어요. 그냥 자기 혼자 뭐 해보려고 이제 영웅병 무조건 혼자 스나 들어도 서든에서도 혼자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진짜 서진남들의 숨막히는 대결. 단두 대 매치는 오직 승리와 죽음뿐이다. 이 자세에 너 PTSD 있다고 하더라. 널 접해야겠다. 죽겠다. 널 서든어택에 미친 두 남자의 터질 듯한 열정. 승자는 오직 하나뿐이다. 지면 죽는다. 그리고 끝이다. 영원히.